야, 이 썩을 놈아. 굴러가면 뒤진다. 이러고 말려줘야지. 멀뚱멀뚱 구경만 했어. 구경만 했으면 다행이게. 잘한다 잘한다 박수까지 쳤지. 아휴, 누가 이럴 줄 알았냐. 천국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인 줄 알았지. 니들 이혼한다며. 신동 엄마가 그래? 그래. 나보고도 나가라고 눈만 뜨면 복가친다. 오늘 아침에도 한바탕 하고 나왔어. 엄마 미안해. 아들놈 하나 잘못 둬서 엄마가 고생이네. 갈게. 어디? 엄마도 보고 밥도 먹었으니 가봐야지. 갈 데는 있고?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돌아다녀야지. 공사장 가서 일도 하고 지하도 가서 신문지도 붙이고. 집에 가자. 이대로 못 가. 성공하면 들어갈게. 네가 뭘 해서 성공해 이런 개꼬라지로. 거지로 늙어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. 일단 나가자. 어떤 여자라도 너 이 꼬라지 보면 정 뚝 떨어지겠다. 들어가. 일단 깨끗하게 씻고 당분간 여기 있어봐. 이걸로 뭐라도 사 먹고. 엄마. 얼른 들어가. 네가 무슨 공사장 일을 해 이 추운 겨울에. 기술도 없는 게. 당장 전화부터 사야지. 안 되겠다. 괜찮아. 나 같은 놈 연락 올 데가 어딨다고. 어디 가지 말고 꼼짝 말고 있어. 엄마 간다. 난 더 이상 할 말 없네. 한 번만 이해해 주십시오. 정말 잘못했습니다. 뭘 더 어떻게 이해하나? 톡 까놓고 이 결혼 되겠나? 애초에 안 어울리는 짝이야. 여기서 끝내게. 난 광박이 저거 늙혀 죽이는 한이 있어도 그런 시아버지한테는 절대 시집 못 보내네. 결혼은 제가 하는 겁니다. 제 뜻은 저희 아버지랑 다르고요.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가게. 장모님, 아버지랑 광박이 절대 부딪힐 일 없게 하겠습니다. 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안 부딪혀?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. 정말 잘못했습니다. 잘잘못 따질 것도 없어요. 이 결혼 업자고 한쪽은 그쪽이니까. 아버님. 누가 아버님이야 기분 나쁘게. 회장님. 전 회장님 마음 이해해요. 저희 엄마 그렇게 불쑥불쑥 앞뒤 생각 안 하고 말씀하셔서 저도 서운할 때 있거든요. 근데 속은 안 그러세요.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서로 보실 일 없잖아요.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인데 한 번만 이해하고 받아주세요. 전 엄마랑 달라요. 안 달라. 똑같아요. 아무 생각 없이 막말 뱉어내는가. 사람 어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는가. 똑같아. 가봐요. 아쉬울 거 뭐 있다고 와서 빌어요. 판사, 검사, 의사, 사짜 사위 줄 섰을 텐데 어떤 얼빠진 놈들인지 모르겠지만. 가보게. 이 자리에서 결정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뜻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가봐. 오늘은 그냥 가는 게 좋겠어. 충분히 뜻은 전달한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답이 바로 나올 것 같진 않네. 안녕히 계세요. 다시 또 오겠습니다. 또 올 거 없어요. 불편해. 아주. 기껏 찾아온 사람한테 꼭 그렇게 가슴에 콕콕 박히게 하고 싶으세요? 처제가 봐도 내가 이상하지. 내가 말